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커플을 이루는 춤, 바로 휠체어 댄스인데요. 춤추면 좋아요. 살도 빼고 오울스에서도 좋아요. 몸을 맞추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휠체어 댄스는 정말 스킨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보며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. 춤추는 휠체어를 만나러 현장으로 갑니다. 지난해 열렸던 지역 내 한 휠체어 댄스 경연장. 워낙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라 뒤떨어진다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이었어요. 참가자는 처음 휠체어 댄스에 입문한 새내기 댄서인데요. 메달 못 땄는데 예쁜 학생들이 하고 같이 참 좋았어요. 1년 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꾸려진 휠체어 댄스팀. 현재는 장애인 5명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 4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활동합니다. 지금 뒤에 있는 로봇 러닝머신이라고 했는데 댄싱머신이라고 했는데 바퀴를 나는 놈들이 날개를 달고 댄싱머신이 돼보자 라는 취지예요. 한번 아주 급조하게 만들었지만 10시 반까지 고생하고 했어요.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초기에 동작을 만드는 게 하나하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많이 도와주셨어요. 주변에서 뭐 봉사자분들도 뭐 장애인분들도 하나 만들면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으시고 열심히 또 따라주시고 연습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과정을 넘겨서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. 도착한 곳은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. 휠체어 댄스 연습이 가능한 공간을 빌려 사용 중인데요. 연습에 앞서 준비 운동에 들어갑니다. 댄스용 휠체어는 단 3대뿐. 다 같이 연습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건 역시 나눔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. 경제 여건이 아주 어려운 그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꿈들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